다음 순서는요.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하고 있죠. 기업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회사일까요? 오늘은 특별히 오랜만에 중국 회사를 소개합니다. 중국 회사. 네, 한국 회사가 아니에요. 바로 네. 미국인 2만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국의 스타트업입니다. VIP 키드. 네. 딱 보시면 뭔가 이제 그 VIP 좀 이제 잘 사는 분들의 자제분들을 가리키는 그런 사이트 같죠. 그죠? 근데 이게 왜 미국인 2만 명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일까요? 네. 한번 보기 전에 미리 써있네. 그죠? 온라인으로 아동 영어 교육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이고 VIP 키드라는 회사입니다. 네. 엄청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미국의 그 아니 미국의 중국의 양대 산목이라고 할 수 있죠. 알리바바와 텐센트에서 동시에 투자 받은 회사예요. 엄청난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가 보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아동 영어 교육 스타트업입니다. 중국은요. 굉장히 13억 5천만의 인구가 있지만 그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이상의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240만 명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부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이 많은 나라가 또 중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중국인들은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 한국 못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좀 생기면 아이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뭔가 좀 더 그 좀 고등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서 그 하는데 최근에 중국도 초고속 인터넷 이거 중국 회사고요. 한국에는 유사한 서비스가 있지만이 중국 회사 얘기예요. 예. 중국 초고속 인터넷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내 가정에서 1대1로 영어 교육과 폭넓은 교과과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도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 회사가 되게 잘 타이밍이 좋고 투자를 잘해서 지금 텐센트와 알리바바로부터 투자를 받았고요. 투자를 얼마나 받았냐면 약 3천억 정도 투자 받았어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데요. 10억 달러면 얼마죠? 네. 한국 1대1 강의하면 강사하시려고 글쎄요. 강의를 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제안해보세요. 올해 7월까지 그 매출이 20억 위안인데 20억 위안. 네. 연말까지는 50억 위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50억 위안이면 8천억의 매출입니다. 매출이 8천억인데요. 이 회사를 왜 제가 뽑았냐면 중국 회사인데 미국인 2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 교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 저를 소개한다고 됐습니다. 네. 더 잘 벌어요. 그래서 중국인 친구도 많이 있고요. 제 다단계 파트너인 중국인도 있어요. 이미.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미국인 현지 미국인 원어민 교사가 이 사이트에 신청해서 선생님이 뽑히게 되면 강사료의 일부를 이제 그 수강료의 일부를 그 선생님한테 돌려주는데 이 받는 돈이 얼마나 많이 주냐면 북미죠.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공립학교 교사의 월급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준대요. 1년에 4만 달러를 준다고 합니다. 한 4천만 원 정도 받는 거죠. 1년에 4천만 원 정도를 이 사이트에서 받는 거예요. 물론 아무나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어서 경쟁률은 10대 1이라고 해요. 10대 1. 1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건데 뽑히기만 하면 1년에 4천만 원 정도의 이제 부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선생님들 시골에 있는 선생님들이 너도나도 이제 입소문 타고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선생님이 2만 명 선생님이 2만 명 회원의 20만 명 와 대박이죠. 2만 명의 선생님이 20만 명의 회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유료 회원 80만 명을 모집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네. 수업료의 절반이 교사에게 돌아가는 거는 우리 협회하고 비슷하네. 그죠? 컨설팅 비의 절반이 전문의에 돌아가니까요. 그죠?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다 소개하지 못했지만요.
한 명이 10명씩 가르치는 거죠. 왜냐면 교육 수업 한 번이 1인당 25분이니까. 25분씩 하니까요. 시차가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밤에 가르쳐도 중국에서는 낮에 듣겠죠, 그죠? 밤새면 되는 거야, 밤새면. 그러니까 이제 낮에 본업하고 밤에 부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거고요. 이런 분이 2만 명 있는 거예요, 2만 명. 부업이잖아요, 부업. 연합회님도 부업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아니구나. 낮에 떡볶이 하시는 거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 투자했던 빵도 만드세요. 아, 저빵 되게 좋아합니다. 투자했던 투자자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회사의 대표님이 굉장히 젊은 여자분인데 여자분의 마인드에 되게 반해서 공격적인 마인드에 반해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대요. 이제 투자가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스타트업들은 기술력이나 아이템보다는 그 대표의 마인드가 사실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하는 회사는요, VIP 키드라고 하는 영어 1대1 교육 사이트이고요.